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의 생각 혹은 감정입니다. 행복은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다면 이는 우리 안의 행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 마침내 순수한 기쁨과 행복인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지만 우울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기쁨을 느끼고 나서야 그동안 얼마나 우울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울함 같은 감정이죠. 괜히 침울하고 쓸쓸할 수도 있고 자신이 싫어지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은 무의미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불쾌한 감정이 들고 불안하고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과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거나 이를 표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감정일 뿐임을 인정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을 버릴 때 그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에너지가 발산되고 감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춘다면 감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면 없앨 수 있다고 자만하지만 그럴수록 그 감정을 계속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이다. 저항을 멈추면 아무리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신속히 몸에서 빠져나간다 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저항을 멈추려면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저 감정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긴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는 것 자체가 곧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게 내버려 둘 때 감정은 알아서 해소됩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법과 반대로 내버려 두면 감정이 에너지가 해소되는 거죠. 우리가 해온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억압해온 셈입니다. 저항은 서서히 우리를 장악합니다. 저항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면의 에너지는 감정이 그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때 저절로 방출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밀어내거나 바꾸거나 통제하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온전히 허용할 때 그 감정의 에너지는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이 억압된 감정까지 함께 가져가죠. 예를 들어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이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분노는 금방 사라지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억압했던 본래의 분노의 일부도 함께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게 그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는 것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지 않는 것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마침내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강력한 분노도 그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두면 1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관찰하지 않고 그 감정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급격하게 소진시킵니다. 현재에 존재하면서 그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면 자기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할 때 예전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건강이 급격히 좋아질 것이며 재정 상태와 인간관계는 물론 삶의 모든 측면이 나아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 무한한 알아차림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수월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임을 경험하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무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을 전부 놓아버릴 때 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스승이자 물리학자였던 프란시스 루실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로 환영하기를 제안했습니다. 환영하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에 완전히 뿌리 뽑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면 애초에 그 감정을 유발했던 상황이나 환경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기 때문이죠. 환영은 저항이 반대입니다. 저항은 부정적인 감정에 싫어, 난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죠. 반면에 환영은 그래 어서와 환영해 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은 언제나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리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알아차림이 환영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대상을 환영하는 것이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붙들어 두는 것이 바로 저항인 것이며 환영은 그 저항을 멈추게 해주죠.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지 않거나 그 감정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히고 부정적 감정을 환영하면 기적처럼 저항을 멈추게 되고 단지 에너지일 뿐이던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던 상황도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자인 헤일 도킨스는 처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힐 때는 양팔을 옆으로 활짝 벌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환영하며 껴안을 때처럼 두 팔을 벌려보는 거죠. 그것이 가슴을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영하기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환영한다는 것은 부정성을 그 원인인 바로 당신, 즉 알아차림으로 용해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는 것은 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무한한 힘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현자 프란시스 루실은 환영하는 태도가 자리 잡을수록 환영이 환영으로 끝나지 않고 저항을 멈추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환영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겠지만 더 연습할수록 환영하기가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저항을 멈추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단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증발하죠. 그러니 감정이 생기면 그것은 오직 에너지일 뿐임에 주목하고 그 감정을 환영해 보세요.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우울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소식, 감정, 고통스러운 감각이나 기억, 우리를 제한하는 믿음 등에 환영하기를 사용해 보세요. 환영하기는 감정적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우리 삶은 모든 면에서 나아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불편하고 때론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정을 직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억압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속아왔죠. 부정적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할 때, 밀어내지 않고 환영할 때, 처음 몇 초 동안은 감정이 강해지면서 이에 압도당하는 것 같겠지만 곧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감정은 우리 안에서 결코 그전만큼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약해지고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몇 번 더 내버려 둔다면 우리 몸에서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 하나가 빠져나간 자리에 얼마나 큰 행복이 차오르는지, 얼마나 큰 선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지 느껴보는 거죠. 가끔 감정에 항복해도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오거나 계속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항복해야 할 감정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와 같은 감정을 쌓아왔기 때문에 다시 꺼내 허용해 주어야 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감정에 항복하는 즉시 더 가볍고 행복한 느낌, 심지어 그 행복에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몸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낸 후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은 강렬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갈 때마다 몸은 가벼워지고 삶은 수월해지고 행복은 확장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버릴수록 가속도가 붙어 점점 쉬워질 거예요. 결국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즉시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무한한 힘입니다.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은 마치 호흡과도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통이, 돈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이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거짓 이야기를 믿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환영해 우리의 본성인 위대한 알아차림이 상태로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피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썼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이 역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를 해치는 것이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어둠이 우리의 촛불인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그 감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생겨납니다. 감정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환영해 보세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며 환영하기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에서건 영원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해 보는 거죠. 아주 평화로운 환경에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위험하고 소란스럽고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에서도 온전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와 같이 확실한 의견이 있거나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제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환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상을 전혀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오직 여러분에게만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일으키는 감정이나 감각을 환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반감을 환영하고 불공평하다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환영해 보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감각이나 감정도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환영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없어지면 그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이 하는 이야기일 뿐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죠.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강한 저항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그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더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려놓는 것이며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사랑과 연민이 자연스럽게 차오를 것이며 그 사랑과 연민은 폭발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랑으로 일을 중화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잠재의식 안의 생각을 찾아내어 이를 교정하면서 점점 더 자유롭고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억이라도 그 기억 때문에 생긴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거나 환영하면 그 기억과 연결되어 있던 수만 가지 생각이 그 감정과 함께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해소하면서 느끼는 그 가벼움과 행복, 날아갈 듯한 기분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의 삶 역시 완전히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해소되면 그 억압된 감정이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삶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나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 억압된 감정이 우리의 삶 또한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때 수백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면 자신에 대한 의심과 가치 없음, 타인의 인정 요구, 자신감 부족, 그리고 지속적인 행복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방해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죠.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힘차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의 상태에 있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 정화 장치를 작동시키는데요. 이는 곧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거나 알아차림 상태로 휴식하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얽혀있던 에너지가 저절로 풀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환영하기와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모든 부정적인 반응, 감정, 감각, 생각과 문제가 나타나는 즉시 이를 환영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카메라의 광각 렌즈처럼 관심 대상을 넓게 유지하면서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러 보세요.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환영하기 때문에 슈퍼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 두 단계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영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은 훨씬 약해지고 더 빨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반응이 올라오는 순간을 즐기는 수준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이를 환영하고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라는 신호가 되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질 때의 기분이 정말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관심 대상을 넓히고 가슴을 열고 그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고 최대한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진정한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